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을 당신의 말씀으로 쪼개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동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저는 저희 둘째 우리 하애리와 함께 제주 한마음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한 120시간 정도 같이 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응급실, 주일날 이 새벽에 응급실에 갈 때는 그냥 위험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맹장이어서 CT 찍어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1cm 뭔가 이렇게 단단한 것도 있고 좀 염증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을 월요일날 오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맹장이 퉁퉁 부었다,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이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치과 가서 마취했을 때 잠이 안 오는데 왜 진료하냐고 그런 순진했던 하이리가 이제 마취하고 수술해야 한다니까 좀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리가 그 순간 저한테 아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기도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수술의 위기를 느끼는구나. 이제 선생님이 수술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 기도가 있지만 무슨 기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3 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해 주셨던 그 시편 23편이 생각나서 제가 하엘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 하엘의 목자가 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이리가 이렇게 제가 평소 학교 갈 때 기도해 줄 때는 막 듣는 척 마는 척 하면서 대충 아멘하고 가는데 주일날에는 얼마나 아멘하는지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가 지금 간절하긴 간절하구나. 아 정말 주님 만나기 좋은 때가 이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하이리가 이제 걸어야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화요일날 이제 걸으면서 하이리한테 하이라 근데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참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좋았는데 하이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너희 자녀가 아프지 않겠냐? 그러면 너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하이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시편 말씀으로 기도해 줬던 것처럼 너도 좀 그렇게 같이 너가 들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어. 했는데 하이라가 대답이 신통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혜라 기도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알겠어. 이래서 근데 하혜라, 근데 너 뭐라고 기도해 줄 건지 좀 아빠한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저는 아 10편 23편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렇게 딱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대화는 여기까지구나, 너무 깊은 대화를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리가 병원 생활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선생님이 이제 내일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목요일날 오후에 저한테 갑자기 지나가는 말로 아 하루 더 있다가 태어나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병원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수속 밟고 가야 되는데 다시 병실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왔는데 다시 인사하고 올까? 그래서 얘가 뭔가 이렇게 병원에 뭔가 이렇게 애착이 있나? 그래서 아 굉장히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더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아침 6시가 됐는데 이제 동은 터왔고 밝아지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 병원 생활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인데 감사를 좀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노트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15가지를 이렇게 작지만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일의 시간을 좀 나름 묵상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감사가 뭐였냐면 우리 12살 된 하이리와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손잡고 오랜 시간을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이 행원에 살 때 손잡고 가면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 일단 하이리가 환자복을 입고 맹장 수술을 해서 많이 걸어야 한다니까 아 이렇게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같이 걷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손잡고 같이 걸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하이리 손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손은 저보다 더 크겠더라고요. 발은 얼마나 커졌는지. 아, 하이리가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는 이 부자재간에 이 맹장수술을 빌미로 함께 걷는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으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테레비를 많이 틀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한 7시 40분 되니까 아침 극장, 인간 극장인가요? 그거 보는데 아 그거 오부작 재밌더라고요. 왜 어르신들이 왜 인간극장 보는지 하이리도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거 챙겨보고 매일마다. 근데 이제 저녁에는 아무리 드라마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이리랑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하이리가 아빠 이거 재밌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축구 영상 보여주고 재밌는 이제 영상 보고 이러면서 이제 병원 로비에서 히히히 하하하 카닥카닥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땐 야, 저 부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추억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함께했던 가족이지만은 조금 더 하이리를 자세히 손잡아보고 같이 웃고 같이 대화 나눴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야곱의 가정을 묵상했는데 저희 가정을 묵상하고 특별히 아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병원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룰 건지 아니 우리는 어떻게 나의 친한 가족과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소통하며 살 것인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진리를 한번 배워가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교 제목처럼 너무나 낯선 가족이지만 대화하려면 낯설은 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서는 큰 충격 속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축복해 줄 축복이 없을 정도로 편애한 아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고 굉장한 공군과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을 제가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족의 대화의 특징이 마치 우리들의 가정의 특징일 수 있는 아픈 우리의 속사를 드러내줘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뭐하고 있지만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뭐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은 공유하지만 마음은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27장에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한 장 넘기면 28장 5절까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족 간의 대화를 길게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정의 대화의 관점으로도 성경은 이 창세기 27장부터 28장 5절까지 아주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의 대화의 패턴과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여전히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있는 우리 가족들의 대화의 모습이 이 거울처럼 비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얼마나 편향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삭과 에서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27장 5절부터 17절까지는 다른 반대편인 리브가와 야곱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27장 1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삭과 에서로 가장한 야곱의 대화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해당되는데 30절과 40절에는 또 이삭과 에서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41절과 45절은 다시 리브가와 야곱 편애하는 대상들끼리만 대화를 하고 한 절 부부간의 대화가 이렇게 빈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7장 26절에서는 리브가와 이삭만 잠시 대화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1절과 5절에서는 다시 이삭과 야곱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왜 이렇게 인간의 대화들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면교사와 우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구와 누구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자,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이 목록에 보면 누구와 누구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는 대화하지 않아요? 형이었던 에서와 동생이었던 야곱은 전혀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만 대화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멀리 살았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은 만나지만 그 대화가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짧죠? 그리고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만 대화가 길다는 것을 통해 가정이 아프고 상처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만 만나고 다른 누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자체가 가족끼리 얼마나 갈라져서 한 편이었던 가족이 한 무리가 되어서 서로에게 적이 되어 있는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적으로 장자를 세우고 축복해야 하는 동네 잔치를 아주 비밀스럽게 그리고 아주 이 살인의 광기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섬뜩한 일로 바꿔버린 재앙이 이 대화 속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삭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의 친밀한 가족이 아니라 왜 적이 되어 이렇게 갈라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을까? 아니, 성경에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의 이 부모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이자 날개라고 했는데 이 야곱은 건강하지 못한 뿌리와 건강하지 못한 날개를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았지만 근데 먼저 이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좀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게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24장 67절 우리 한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크게 읽어주시고 한번 예배당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섭리로 800km나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당시로 말하면 지구 끝에 있었던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창세기 24장인데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어머니의 일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잃어버린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리브가를 맞아서 채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슬픔은 슬픔대로 받아야 하고 기쁨은 기쁨대로 누려야 하는데 부모님의 슬픔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위로를, 그 대신을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통해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80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왔던 낯선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온전히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아내를 새롭게 맞아야 되는데 그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어머님의 모습을 계속 투영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그 아내에게 규정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위험스러운 신호가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디에다 드렸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67절에 보면 누구의 장막으로 드렸다고 얘기해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혼을 하면은 신랑은 신부를 위해 거처를 마련합니다. 장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주님이 신랑에 대해서 신부인 여러분을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갔으니까 이삭은 뭐를 준비해야 됐어요? 신부를 맞을 새로운 거처와 장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준비를 뭘로 했어요? 엄마와 함께 살던 그 사라의 장막으로 그냥 받았다는 얘기. 여기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품에 있었던 이삭이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남자에게 모든 남자들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얘기했잖아요. 남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이삭이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라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사라 어머니의 역할과 대리인으로 누구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라로서 살 수도 없었고 사라 어머니와 같은 기질과 성품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엄마의 역할로 자기를 규정할 때 얼마나 두 사람 안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남편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결과 전 세계에서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 이 아내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자기 자녀 중에 한 사람과 결합해서 삼각관계를 만들죠. 그래서 남편을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악순환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를 리브가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여인을 선물로 맞아야 됐었는데 그 아내를 어머니로 규정하고 대리 역할, 어머니 역할할 걸 기대했을 때 그들은 서로 맞지 않는 갈등 가운데 오랜 시간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을 정도로 긴 다툼과 반목으로 오랜 시간 보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있었고 서로의 기대와 바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율되지 못한 채 너무 딱딱하고 냉대한 채 오랜 시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의 대화의 끔찍스러운 결과가 이 가족끼리 서로 살인하려고 하는 이 분노에 이 아픈 상처의 쓴뿌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져오면 이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조율하고 소통되고 정리가 되어서 각각 필요한 대로 채워지면서 조율되지 않을 때 우리 가족도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큰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꼭 이 책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절판돼서 좀 중고서적에서만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뭐예요?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 예, 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어르신들은 이미 이 단계를 지났지만 그래도 옛날 시절을 회고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이게 외국 책인데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윌라드 할리라는 분이 이 많은 부부들을 상담했는데 어떤 부부들을 상담했냐면 건강한 부부들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 배우자를 두고 이 외도한
이 외도한 사람들과 이혼한 부부들을 상담하다가 이 외도하고 이혼한 부부들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리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등하는 가족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겪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유가 쉬워요. 첫 번째는 자기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불행하게 하는데 앞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문제가 실패하고 오히려 더 불행을 통해 상처를 주는 문제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 여러 깨어진 가정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마음속에 어떤 욕구들과 바람들과 기대가 있는데 그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그것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조율하지 못할 때 그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냉담하게 되고 나중에는 적대하게 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욕구와 기대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들을 도와줄 때 부부들이 생각보다 쉽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부부학교를 했었는데 그때 결혼 3년차 이상부터 7년차까지를 모아놓고 그때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아주 갈등과 아주 삶의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을 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가 선호하는 그 욕구들이 다섯 가지가 있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다섯 가지 바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1번부터 5번 내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적게 하고 상대방이 그거 서로 알아맞히게 해요. 굉장히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율자가 옆에 있어서 한 번, 1번, 2번, 3번을 서로 가족들이 어떻게 맞춰갈 수 있게 조율하게 해줘요. 근데 한 개, 두 개만 이렇게 실천해도 굉장히 관계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책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좀 부정적인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진말. 자, 따라해 봅니다. 사진말. 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도 계시고 사진말이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 예. 예. 여러분 버스 정류장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뻐정 이러더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이렇게 다 줄이는데 사진말도 줄임말이에요. 야,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 사진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사실을 그다음에요. 진실만을 말하라. 오, 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네.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사진말이라고 줄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 뒤에 부분 말고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자,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번역하면 안 돼요. 쉬운 말로 사랑으로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태도와 자세를 잃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진실을 말하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진실을 말하세요라는 단어가 알레두어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1인칭이에요. 1인칭. 누군가 진실을 말해줄 걸, 누군가 솔직하게 꾸밈없이 말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꾸밈없이 말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반지가 있으면 도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금한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물어볼 때 사람들은 속이잖아요. 이게 도금한 건데 이게 진짜 금이에요. 이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도금한 것처럼 좋게 포장만 하지 내 진짜 마음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 날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자 분쇄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걸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의사소통과 우리의 대화가 말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무례하거나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태도로요? 인 아가페, 사랑의 자세로, 무례함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면서 그를 품으면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실하게 얘기하지만 사랑의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잃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진실을 얘기하고 하지 않아요. 거짓말로 하고 있죠.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진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진실을 말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의 태도로 그와 함께 마주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제주도 이제 열방대학에서 훈련받고 중문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토요일 날 처음 출근했을 때 여러분 제가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낯도 많이 가리고 성격도 막 소심하고 막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사무실에서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목사님 오실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한 분이 저랑 아동부 사역을 인연한 아주 재밌게 한 분인데 장로님인데 저는 그분이 장로님인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생긴 장로님이 제주 사투리로 저한테 언제 갈 국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갈 국가? 이 말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언제 갈 거냐고. 우리 제주도에 상처가 있잖아요. 교회들이 교육자분들이 오셔서 많이 떠났다 가고 너무 떠났다 가니까 이 교육자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나 이런 게 별로 없고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제가 처음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갑자기 보자마자 언제 갈 국가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장로님 왜 첫말을 그렇게 저한테 끊으셨어요? 조금만 친절하게 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우리 사이가 더 좋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물어본 건 좋지만 타이밍은 아니었던 거죠. 자세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좋은 사랑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솔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칙이 뭐예요? 사진말 뭐예요?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사진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화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정사역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가정사역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제 서로 부부가 강의하는 걸 많이 듣는데 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나 키우셨고 이제 다 출가를 앞둔 이 가정사역자 한 분인데 그분들이 최근에 자기가 싸웠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감이 됐는데 남편분이 쌍화차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쌍화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쌍화차에 있는 잣을 특별히 좋아해서 자기가 쌍화차를 마시는 이유는 그 쌍화차의 잣을 많이 이렇게 떠먹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그걸 알고 쌍화차를 주는데 이 아내가 생각하는 이 잣을 넣어주는 기준과 이 남편분이 생각하는 잣을 넣는 기준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분이 너무나 이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데 바빴대요. 근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쌍화차 좀 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 쌍화차를 그냥 타면 맛이 없으니까 중탕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잘 고려해서 세심하게 남편이 이 잣을 많이 떨어뜨려 달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냉장고에서 이제 중탕한 쌍화차에다가 자기는 자기 생각에 그냥 한두 개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걸 두 번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잣을. 근데 이 쌍화차에 대한 대화가 한 세 번쯤 있었을 때였대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남편 쌍화차를 주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음식 준비하다가 바쁜데 화장실에 갔는데 남편이 얼굴 불그락 돼가지고 화장실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배 아파서 막 변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더니 잣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내가 잣을 많이 뿌려달라고 했는데 왜 잣을 이거밖에 안 뿌냐고 화장실에 지금 배 아파하는 자기에게 막 쿵쿵쿵 거리면서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돈 벌어오는데 내가 분명히 잣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여자분은 너무 섭섭한 거야. 나는 당신의 영향을 위해서 중탕도 했고 나는 한두 개 뿌려 먹는데 지금 봐라. 잣이 일곱 개지 않냐. 내가 먹는 거에 세 배를 넣어줬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남편분은 나는 이 정도 잣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잣 몇 개를 원하냐. 그래서 남편분이 생각해 봤다는 거야. 지금 일곱 개인데 일곱 개로 잣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나 20개 넣어달라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싸우면서 대화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도 솔직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대. 그냥 많이 달라고 하고 좋아한다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 번 뿌린 거고 그래서 잣 일곱 개 놓은 거고 남편은 늘 계속 거듭적으로 쌍화차에 잣 좀 더 뿌려달라고 했는데 그 쌍화차가 일곱 개밖에 잣이 안 뿌려져 있으니까 섭섭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이제 잣을 20개로 통일했다고 이제 더 이상 그거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한번 여러분의 예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이제 쌍화차는 뭐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이제 중국집에 가면 우리가 이제 짜장면과 탕수육을 각자 기호에 따라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반드시 시키는 게 뭡니까? 화면에 나오지만 탕수육이요. 야,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탕수육은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스를 뿌려 먹어야 됩니까? 아,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 설교. 자, 탕수육은 소스를 뿌려 먹어야 돼요?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요? 김양미 이사님 찍어 먹어야 돼요. 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네? 부어 먹어야 되죠. 그죠? 네, 부어 먹어야 되죠. 네. 강준사님 부어 먹어요? 찍어 드세요? 네, 찍어 먹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아내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전부터 탕수육 해줄 때부터 저는 소스와 함께 버무려진 탕수육 말고 찍어 먹는 탕수육은 생각도 못 했어요. 네. 저희 아내와 예린이는 찍먹이에요. 찍어 먹는 거. 그래서 탕수육 시킬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소스와 같이 나오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두 사람이 있으니까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은 찍어 먹게 하고 하리와 저는 부어가지고 섞어서 먹는 거죠. 근데 이거 자그마한 음식도 서로 솔직하게 뭐야 이거 무조건 소스에다 발라먹는 거 아니야 라고 무리하게 얘기한다면 그분들을 자기의 원함과 욕구들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상처 받을 수 있죠. 또 저는 이렇게 버무려서 먹고 싶은데 무조건 찍어 먹으라고 하면 그게 좀 안 되니까 아, 소스 좀 덜어주고 저는 섞어서 먹을 수 있죠. 이 작은 음식 하나 먹는 것 같지만 이것도 뭐예요? 무례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원함과 피로들을 조율하고 조정할 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서 그걸 꾸안하게 계속 오래가니까 우리 관계가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친구들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하이리와 120시간을 거의 붙어 있었으니까 하이리와 사이가 늘 좋았을까요? 안 좋은 위기 때도 있었을까요? 안 좋은 위기 때도 당연히 있었죠. 목요일날 오전에 하이리에게 세수를 시켰습니다. 네, 하이리가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자기도 혼자 세수할 수 있지만 세수를 잘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고 난 다음에 하이리 세수를 했는데 하이리가 싫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아 싫다고. 근데 한 번만 이렇게 눈곱주의만 하니까 저는 아 이걸로는 세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묻혀줬는데 하이리가 자기가 원하지 않던 거를 아빠가 계속 하니까. 아빠 나 이러면 아빠랑 같이 지내기 힘들다 라고 막 이렇게 같이 막 눈을 부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일날 저녁부터 지금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 지금 피곤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수 아빠가 더 몇 번 문질러 준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기분 안 좋게 확 나와버렸어요. 아, 하이리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하이리는 이제 병실에 있고 저는 이제 병원 로비에서 씩씩거리면서 마음이 상한다 30분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내 아들과의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되지. 그리고 30분 좀 기다리다가 하이리한테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고군고분 얘기한 게 아니라 하이리 진짜 아빠 마음 상한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세수시켜준 게 대역 죄인이냐.
수지 너 일주일에 지금 세수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냐? 오늘은 해야 되지 않겠냐? 내 아빠가 도와준 게 그렇게 무례했냐? 그렇게 널 힘들게 한 거였냐?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근데 하애라 너가 원하지 않는 걸 아빠가 이렇게 시킨 거는 아빠도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아빠도 사과할 테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이렇게 병원 로비에서 수습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셨던 숲길을 걸은 거예요. 하애라 우리 이렇게 숲길도 걸었는데 좀 땀도 나는데 우리 씻어야 되지 않겠니? 하애리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수술 부위 빼고 머리도 이렇게 두피 마사지도 하고 어우 아빠 시원한데? 아빠 시원한데?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다 씻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막상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정말 거듭거듭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자녀와 친한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관계에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사랑 안에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죄송해요. 모든 게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제주 문화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분을 연습하세요. 솔직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러나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다 그걸 해주는 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조율하고 배려하고 좀 소통하면서 좀 맞춰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데 새 가족들이 이제 목장 모임에 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사랑 안에서 그분들에게 열어줘야 돼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 모임 시간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기 원하는지 또 기존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 무엇을 중요시 여겼고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이렇게 키워왔는지 그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기대들이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장 모임 같은 걸 십몇 년 했을 때 한 자매는 목장 모임 올 때마다 시험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시험이 드냐? 자기는 이 모임이 성경 공부 모임하는 모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는데 두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는 마음이 너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눔하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우리 밥 먹는 시간을 좀 줄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한 6개월 후에 참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 당번을 이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자매가 했을 때는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사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밥 만들어 먹고 설거지하고 이러면 막 한 시간 반 정도 뭐 최소한 한 시간이고 이런데 샌드위치 먹으니까 한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20분. 그리고 성경의 모임을 더 한다든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목장 모임에도 조율해 가는 게 필요해요. 너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나는 목자로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할 때 우리 삶의 다른 관계에서도 이 관계들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에서는 원하는 것이 너무 달랐어요. 그것들을 한 번도 진실로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랑의 태도로 배려로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안타깝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가족 모두 서로에게 범인이고 서로에게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가 피해자이고요. 서로가 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렇게 아프고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반면교사로 알려주는 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때 그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떠나서부터 사랑 안에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는 그 관계들이 계속될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도 나의 삶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과 나의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 절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다음에 예수의 진실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으로